키친 타월을 깔고 예쁘게 잘 삶아지는 계란이 찬물 샤워입니다. 이 물줄기는 정수기 물줄기입니다. 곧장 찬물 샤워를 해야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키친 타월을 깔고 예쁘게 잘 삶아진 계란은 곧장 찬물 샤워 후 이렇게 껍질도 예쁘게 벗겨집니다. 키친 타월을 깔고 예쁘게 잘 삶아진 계란은 곧장 찬물 샤워 후 이렇게 껍질도 예쁘게 잘 벗겨집니다. 하루에 계란 3알 정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살구빛 오징어채 조림입니다. 물을 붓고 고추장, 고춧가루 살짝, 간장 살짝으로 홍고추의 향기를 넣습니다. 오징어가 딱딱하지 않게요. 살구빛 오징어 채 조림입니다. 오징어가 딱딱하지 않게 먼저 물을 붓고 간장 살짝, 고추장, 고춧가루 살짝, 홍고추로 맛있게 졸여줍니다. 물엿 살짝 하셔도 되고요. 홍진미채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오징어가 딱딱하지 않게 맨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으로 맛있게 볶아드세요. 홍고추의 미소입니다. 홍진미채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오징어가 딱딱하지 않게 물과 간장으로 먼저 끓이다가 고춧가루, 고추장 살짝, 맛간장 살짝, 그리고 홍고추의 향기도 넣고 맨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오징어의 식감을 조절해 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굴전입니다. 굴에 튀김가루,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에 죽염, 홍고추로 미소를 얹었습니다. 굴전이 익어갑니다. 굴에 튀김가루,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에 죽염 살짝, 그리고 홍고추로 미소를 얹었습니다. 굴전 처음 뒷면입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전 부쳐 드세요. 굴전 처음 뒷면입니다. 중약불로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 드세요. 생굴전이 완성됐습니다. 굴에 튀김가루,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에 죽염으로 홍고추로 맛있게 구워드세요. 굴전이 잘 익었습니다. 생굴에 튀김가루, 부침가루 묻히고 계란물에 죽염으로 홍고추로 맛있게 전 부쳐드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굴전의 맛을 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전 부쳐 드세요. 생굴 전의 맛을 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생굴에 튀김가루,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에 죽염 살짝 그리고 홍고추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생굴에 건 새우전도 정말 맛있습니다. 홍고추 살짝입니다. 생굴에 건 새우를 넣고도 정말 맛있습니다. 굴 건 새우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생굴에 건 새우로 튀김가루, 부침가루, 계란물에 죽염입니다. 건새우 굴전이 정말도 맛있습니다. 생굴에 건새우에 튀김가루, 부침가루, 홍고추의 미소와 함께 죽염 살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모양이 예쁘지요? 좋다고 안기는군요.